안녕하세요. 한글만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 한글을 배우는 기초과정 어린이들이 읽기 연습을 할때 어떻게 하면 시작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교재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1, 2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아는 아이들이거든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데 한글 기초 과정이 1, 2학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미국에 있는 한글 학교들은 킨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킨더 과정에서 빠른 아이들은 영어를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영어를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이 교재는 이렇게 문장이 한글로 쓰여져 있으면 똑같은 의미로 영어로도 그 의미를 써서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를 읽고 내가 방금 읽은 한글 문장이 영어로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의 전제 조건은 내가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킨더 다니는 아이들도 이걸 똑같이 읽어서 이 문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응을 배울 때는 이응만 나오고 기역 배울 때는 이응과 기역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단어만 가지고서도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영어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하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어주면은 알겠지만 아이들 스스로는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에 다섯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아이야 우유, 아이야 요요, 아우야 오이, 여우야 요요, 아야야 아야야.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읽고 킨더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섯 살이잖아요. 어리니까 이 문장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죠. 요요를 가지고 있죠. 우유를 마시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여우가 있고 다쳐서 아프기도 하고 또 오이가 이렇게 있고 해서 내가 읽은 문장에 맞는 그림을 찾아서 한번 연결해 보는 것도 괜찮고 또이 문장과 그림도 연결을 하고 또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자기들이 외웠으면 같이 연상해서 말해 보기도 해서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쓰여져 있는 문장은 똑같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영어가 들어가져 있고 하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영어를 모를 때는 제가 만든 교재는 미국에 있는 한글 학교용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일단 기본 목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어로 해석을 해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영어를 통해서 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교재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국어와 그림을 연결해서 하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더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재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글은 배운 것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역을 배웠어요. 기역을 배웠으면 여기에는 이응과 기역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수 있는 단어는 고기, 가구, 기구, 거기, 이거, 야구, 뭐 구이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있다 그래서 갑자기 나무를 쓴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역 들어가니까 가지, 고구마. 근데 가지나 고구마는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첫 소리로 이런 걸할때 첫음으로는 쓸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문장을 읽을 때 특히 글자를 보고 읽을 때는 꼭 배운 글자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읽기 교재 킨더용과 1, 2학년용은 다 저희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요한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